쿠팡과 LG 생활 건강이 로켓 배송 직거래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양사가 납품 단가를 놓고 갈등을 벌인 지 4년 9개월 만인데요. 극적 화훼 뒤에는 최근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의 영향력 확대가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이혜란 기자입니다. 쿠팡과 LG 생활 건강이 쿠팡 로켓 배송 직거래를 재개한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양사가 납품 협상 과정에서 갈등하며 거래를 중단한 지 4년 9개월 만입니다. 2019년 5월 LG 생활건강은 쿠팡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행위로 신고했는데 쿠팡이 공정위 판결에 불복해낸 행정소송 판결을 약 일주일 앞두고 거래 재개를 발표한 겁니다. 이로써 엘라스틴, 페리우, 테크, 코카콜라 등 LG 생활건강 제품들은 1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쿠팡 로켓 배송에 입점하게 됐습니다. 쿠팡 관계자는 쿠팡의 로켓 배송 물류 인프라와 뷰티, 생활용품, 음료 분야에서 방대한 LG 생활건강의 상품을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일각에선 쿠팡이 LG 생활건강에 먼저 손을 내밀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쇼핑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이 국내 유통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고 대형 제조사들이 타 국내외 유통업체와 손잡고 판매 전선을 늘린 것 등이 위기의식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경쟁력 있는 그런 유통기업들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으면 아무래도 그런 경쟁이라는 환경이 조성이 돼서 현재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 중국 기업들의 대공세가 시작된 상황. 쿠팡이 이번 LG 생활건강과의 화해에 이어 납품업체 전반에 대한 태도를 전환할지 관심이 모입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